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은철 씨와 함께 오늘 알아볼 기어는 바로 마스터 건반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스터 건반. 저희가 뭐 종종 마스터 건반 리뷰를 하고는 있는데 네. 마스터 건반이 사실 뭐 딱히 뭐 대단히 알아볼 게 없어요. 리뷰할 네. 게. 그냥 뭐 사이즈랑 가격이랑 그리고 뭐 특수한 기능이 있으면 그 정도. 그 정도. 네, 저희가 딱 소개해드리는 건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건반수와 가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터치가 어떻느냐 그리고 뭐 여기에만 좀 특별히 부가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느냐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면은 요새는 뭐 10만원 뭐 아래 가격도 있고 10만원대에도 있고 이런 미니 마스터 키보드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맞아요. 내가 피아노 연주를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누를 수 있는 정도의 뭐 딱 그 정도면 된다. 그리고 여행용으로 구한다 뭐 요런 그 필요성을 가지고 이런 작은 키보드를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저는 35건반짜리 쓰고 있어요. 보통 35건반이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보통 어떻게 나오냐 25건, 37건, 그리고 49건, 61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왜 그렇게 그렇죠. 나오냐라고 하면은 하나가 옥타브가 12개니까 키가 12개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고 나서 몇 옥타브를 붙여놓고 끝에다가 도 하나를 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12의 배수에 띡 하나 나오게 되죠. 그래서 13 25, 37 이렇게 나오는데 채권 유독 이상하게 35키더라고요. 내가 그런 걸 쓰고 있는데 37건 정도가 어쨌든 옥타브가 3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얼추 연주 비슷하게 할 수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2옥타브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코드를 잡으려고 해봐도 코드를 결국에 한 옥타브 안에서밖에 잡을 수가 없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치려면은 25건 가지고는 부족하다. 37건이 피아노적인 베이스와 그 위쪽에 이제 음들을 같이 연주할 수 있는 최소단위다라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되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이리 키스2 프로를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 버즈비 사이트의 상품 설명이 업데이트가 안 된 관계로 공식 수입처에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버즈비에는 곧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실 때는 버즈비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이캠 멀티미디어 아이리 키스2, 아이리 키스2 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는 뭐냐? 이거 아이리 키스2 프로는 이 기본 건반하고 크기가 같은 크기의 건반이에요. 네. 그리고 요게 아이리 키스2 프로가 아닌 일반 2는 미니 사이즈.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여행용으로는 그게 더 적절할 수도 맞습니다. 있다. 네. 자, 169,000원 가격이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프로와 기본 미니 이렇게 그렇죠. 차이가 납니다. 자, 컴팩트 마스터 키보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디 입출력을 지원하고요. 2000가지 이상의 사운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샘플 탱크 4SE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이건 이따가 은총 씨의 아이패드에서 같이 켜서 샘플 탱크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넵. 자, 37개의 민감하고 정확한 벨로시티를 자랑하는 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리 요 디자인을 그 샘플 탱크 들어가시면 바로 거기서 화면에서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마스터 건반으로 끼어서 그 DAW상에서 사용할 땐 이 버튼들을 쓰실 일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샘플 탱크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같이 쓰신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버튼들을 좀 그렇죠. 쓰실 일이 많을 거예요. 그 뒤쪽에 미디 인아웃 단자, 헤드폰 스테레오 아웃, 그리고 서스테인 페달, 주장치 연결 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연결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네요. 자, 아이폰, 아이패드, 맥 PC 뭐 바로 연동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편리한 컨트롤, 네, 모듈레이션이랑 피치 휠 전부 다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옥타브 업다운, 프로그램 업다운 설정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제로 DAW 안에서 쓰실 일은 많지 않을 거고요. 그쵸.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제품 사양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품 사양 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아래에서 이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키스2는 0.87kg 그리고 크기가 이렇게 되고요. 키스2 프로는 이게 미니가 아니기 때문에 무게가 2배 이상 나옵니다. 1.87kg 그리고 크기도 조금 더 크고요. 사이즈가 그쵸. 뭐가 뭐 달린 것도 좀 더 있고 네. 여기 그렇죠. 보면은 딱 그 호환 권장 사항을 봤을 때 안드로이드보다는 아무래도 맥치나네요. 이렇게 맥 쪽에 조금 그리고 이게 되어 있다. 지금 또 봤을 때 이
이제 아이리키 2 프로가 이제 뭐 아까 지금 여기 상품 설명도 뭐 있었지만 물론 뭐 프로를 또딱 거기 칭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여행자를 위한 뭐 이제 뭐 마스터 건반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요런 식으로 이제 연동을 해서 좀 사용하는 것들 약간 그쪽으로 좀 주력으로 나온 모델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컴퓨터를 연결해서 쓰시기에도 부족함은 없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작업이 커지면 부족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소규모로 이제 하시기에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거 그래서 오히려 그럴 거면은 프로보다 아닌 게더 나을 수도 있다. 맞아요. 가지고 다니기엔 그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여행용으로 쓰신다면 작은 거. 그리고 작업실에서 놓고 쓰실 거면 2 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간단해요. 그냥 USB 꽂으면 바로 알아서 인식이 자세히 뭘 됩니다. 네뭐뭐 프로그램 깔고 뭐하고 할거 없이 그냥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연결이 잘 됐나? 한번 확인해 자. 보겠습니다. 네, 잘 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피아노 연주를 할수 있는지 저희가 예스터데이 저번에 만들어 놨던 트랙에다 피아노를 한번 쳐볼게요.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칠만 할것 같습니다. Yesterday. 자, 이렇게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옥타브 다운 버튼을 바로 이용해 네. 주시면은 그렇죠. 푸근한 됐습니다. 사운드.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오, 테크닉. 이건 이제 하도 많이 해갖고 작은 거 약간 숨 쉬듯이 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약간 조금 뭐좀 좁은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자, 이렇게 얼마든지 피아노답게 칠수 있다라는 거를 37건이면 충분하다는 거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패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앱을 실행을 했습니다. 샘플 탱크입니다. 샘플 탱크. 네. 한번 볼까요? 오! 이건 뭐죠? 지금 뭐가 됐을까요? 이거, 오르간이네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오르간으로 돼 있는데, 하몬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일렉트릭 리프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뭐 드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이구. 오! 여기 이런 뭐지? 데서 이제 고를 수가 있죠? 여기서 그렇죠. 프로그램을 이렇게 내리면은 안 먹네요, 딱히. 아, 오! 되네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오, 이렇게. 지금 없고. 왜? 아, 여기. 이게 지금 활성화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구나. 왜냐면 이게 그 유료 버전이 아, 아니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기본 이렇게. 킷만 있나 봐요. 요두개 정도만 칠수 네. 있네요. 아, 없죠. 없어요. 다 없어요. 다 없고. 네. 이거랑. 요 정도. 이거 드랍 더 비트 얘네. 네, 자, 드랍 더 베이스 비트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움직이면 되는데, 오, 볼륨이 이렇게 오,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도 조정할 수 네,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조정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뭐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그죠, 여기 컷오프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이렇게 연동해갖고 여기서도 만질 수 있고 저기서도 만질 수 희한합니다. 있습니다. 네, 뭐 아이고, 다른 악기도 좀 난리가 났죠? 들어볼까요? 기타입니다. 그죠, 최악이겠죠? 이게 어떻게 기타냐고. 네, 기타는 그렇습니다. 항상 미디는 이상하죠. 테크닉. 네. 리버브도 1, 2, 3 이렇게 있네요. 네, 뭐이 정도네요. 자, 네. 그리고. 사실 여기 들거 들어보고 싶은데 못 들어봐요. 이게 저희가 이제 곡이 아니어가지고. 자,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였죠? 뭐 이런 거 네. 하면 스트링? 요거는 마림바 같은 거고요. 네, 스트링. 네.
스트링이 첼로밖에 안 써요. 아, 첼로였구나. 첼로면 이런 거 해야죠. 예, 그렇죠. 네, 요런 거. 플러스. 자, 이렇게. 네. 알토 색소폰. 샘플 테이크 다 들어봤습니다. 그만 들어도 돼요 이제. 왜요? 계속 들어봐요. 아, 이거 좀 멋있는데? 더 저음, 더 저음. 저음. 아, 오 예스. 그렇죠. 뭐 요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샘플 테이크 같이 조작하시고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바로 그런 아이리키스 2 프로. 169,000원. 형 뭐 무슨 저거 하세요? 홈쇼핑 하세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지금 아이리키 2 프로를 구매하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편안하게 작업하실 수 있는 이제 하드하지 않은 되게 좀 가벼운 이 건반으로 뭐 여러 가지 뭐 공간에 일단 구애받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여기서 이제 제공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셔가지고도 좀 재미있게 음악 작업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네. 뭐 근데 지금 보아하니 좀 제대로 쓰려면 유료로 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얼마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많이 비싸지는 않은데 뭐 요거를 좀 재미있게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재미있게 작업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너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정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앨범 작업한다고 했을 때 거기 실릴 그건 아니고요. 예, 그 정도는 뭐 아니고. 말 그대로 스케치나 뭐 네. 메이킹 정도 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69,000원에 어차피 우리가 뭐 그런 뭐 어떤 프로페셔널한 발매 음원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기대하지 않죠. 네, 요 정도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 사도 사실 이거 쓸 일보다 그냥 여기 맞아요. 안에서 DAW 켜놓고 마스터건반으로 쓸 일이 훨씬 그럼요. 더 많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리키스 2 프로 37건 같이 보셨고요. 네, 뭐 좀 그래도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확실히 좀 튼튼한 37건 같이 잘 만나. 아, 그리고 일단 이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여행용으로 쓰실 거면 오히려 프로 말고 작은 맞아요, 걸로 그냥, 가져가세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다음번에 또 뭐 마스터 건반이 나올 때마다 거의 뭐 이렇게 건반 수와 그 가격과 이런 정보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이리키스 2 프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뮤지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